돈이 되는 시장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급등락새끼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네, 급등락세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왔습니다. 오늘 장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볼 종목이 오스텐입니다. 역시나 8%대 바디프렌즈 매각 소식이 지금 들려왔죠. 여기에 수젠텍은 6%대로 지금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이슈가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집중 분석할까요? 네,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뭐 오늘 에너지의 날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기후 협의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있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발의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약 460조 원 규모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사실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겨울철로 가면 갈수록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가스관이 잠기면서 가스에 대한 이런 가격도 좀 급등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. 그만큼 사실 지금 원자재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폭염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좀 더운데 이렇게 보통 강더위가 오면은 강추위가 또 겨울에 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런 이제 추위의 보온이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가 많이 수요가 늘어나서 재고량이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이 좀 강력해질 수가 있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바로 뭔가 도움이 되진 못하더라도 앞으로 신재생이라든지 원전 이런 쪽에 대한 또 이제 대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수급 흐름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 그린 에너지 쪽에서 이제 100%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태양광 셀 모듈 쪽에서 93%,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6.4% 정도의 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엔 이제 태양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시면 잠정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. 지금 이제 매출액이 80%가 올라갔고요.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0% 이상,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500% 이상입니다. 그러세요? 뭐 누적으로 치면은 더 크게 수치가 늘어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설치량이 30%가 늘어나는 구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영향도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통상적으로 이런 에너지주들이 좀 움직일 때 특히나 좀 최근에 눌렸었기 때문에 또 순환매 흐름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 단순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실적까지 강력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찍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면 지금 벌써 거의 상한가 근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 급등주이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이제 분봉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만약에 오늘 좀 기회를 준다면 48,000원부터 51,500원에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장중에는 만약에 이런 에너지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가 베팅을 해서 시가 매도 쪽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에너지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 이번에 이제 거래량 동반에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한 10% 정도는 만약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 장 초반에 좀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56,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
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44,000원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갭상승을 했습니다. 거래량 동반해서 갭상승했을 때 이 갭상승 부분을 강력하게 깨주게 되면 강력하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장 지금 현재는 26에서 27%대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. 5만 1,800원, 900원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. 이제 3일 연속 양매수 흐름 붙어주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 목표가 일단 5만 6,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새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. 네, 수급 쪽입니다. 오늘 OCI 그리고 현대중공업 카카오까지 모두 메이저 수급, 양매수가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. OCI는 뭐 태양광 이슈로서 지금 6%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현대중공업까지도 상승력 같이 가져가죠. 지금 현재는 한 2.8%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카카오 오랜만에 좀 최근 들어서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인데 오늘장은 2%대 좀 상승력 같이 가져가네요. 74,300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수급적인 모멘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세 종목 모두 오늘 뭐 양매수 붙는 종목이기도 하고요. 네. 예,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? 다들 궁금하신 종목일 것 같아요. 네, 근데 예. 저는 OCI를 좀 선정을 했고요. 아까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조금 이제 태양광이다 예. 보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일단 수급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에 이제 기관에 매수세가 연달아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, 사모펀드에서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. 보통 사모펀드나 투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강력하게 노리는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모펀드에서 많이 넘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단위로 치면 이제 1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때 베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예. 만약에 지금 이런 상승폭이 줄어들 때는 분명 사모펀드나 투신, 금융투자에 대한 수급 이탈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은 최근에 좀 좋지 못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의 하락과 좀 요인이 있죠. 요번에 이제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로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돼서 10만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 상승폭을 다 돌려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해당 부분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자극해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규제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빠르게 좀 내려왔습니다. 뭐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량이 30% 이상 증가를 할 것이고 특히나 미국 지역에서 25년부터 30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기가와트 엄청난 양입니다. 지금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태양광 설치량을 의무부터 시작해서 뭐 비중 확대라든지 빠른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예. 보니까 사실 이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이런 태양광에 강력한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과거 치킨 게임 때 우리나라도 사실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많았는데 예. OCI가 유일하게 살아남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지난번에 이런 가격 경쟁을 할 때도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원은 좀 없었거든요. 근데 과거에 그랬으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왔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영향들도 좀 없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실적도 나쁘지 않게는 나왔습니다만 워낙 이런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기조들에 따라서 사실 컨센서스가 좀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매출이 37%, 영업이익이 뭐 이제 누계로 60%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또 실망감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서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셀과 모듈 부분인데 태양광 쪽에서 이제 산업에 처음은 폴리실리콘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이 결국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OCI라는 기업은 폴리실리콘의 매출 비중이 30에서 40%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업황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태양광으로 파생되는 산업의 첫 사이클이 이제 OCI 폴리실리콘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좋게 보신다라면은 OCI도 당연히
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중국의 이런 폴리실리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예. 해당 정책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변동성은 크게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좀 리스크를 안기 싫다라고 하시면 뭐 하나솔루션 이제 미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네. 기업들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이런 태양광 산업이 좋을 때 국내 유일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프리미엄으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태양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매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만 3천 원부터 12만 원까지 충분히 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일단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꼬리는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최근에 올랐다가 좀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본전 심리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로 13만 8천 원입니다.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에서 물량들이 조금 소화가 돼야 또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가 13만 8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9만 7천 원입니다. 일단 해당 종목은 이전에도 이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빠졌을 때 그리고 좀 밑바닥에서 지켜주려고 노력했었던 라인들이 9만 5천 원부터 10만 원 라인 근처입니다. 그래서 이 단기 박스권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해당 종목은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떨어지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비중을 확대하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OCI 얘기였고요. 현재 오늘 장에서 한 9.6%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.9%, 7% 가까운 상승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. 12만 2천 원의 흐름이고요. 오늘 장에서 목표가 한 13만 8천 장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의견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절라인 9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는 테마새끼로 확인합니다. 네, 오늘 풍력에너지 쪽 역시 올라왔습니다. 3.7%대 오름세, 우주항공산업 쪽에서도 비슷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면에 원숭이 두창 쪽에서는 빠지는 흐름인데요. 한 1.7%대 내림세를 좀 형성을 하고 있네요. 자, 테마 형성된 부분 이슈 확인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뭐 에너지 특집이라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. 예. 네. 풍력 에너지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풍력 쪽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요. 일단 뭐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삼강 M&T를 좀 꼽았는데 풍력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하부 구조물 시장입니다. 그런데 예. 이제 삼강 M&T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글로벌 행산 풍력에 대한 설치량도 태양광과 못지않게 계속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유럽 쪽에서 이런 이제 풍력이 강한 지역에서 많이 발달이 되고 있고 그쪽은 또 러시아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확대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. 일단은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대만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태양광들이 확대가 되는 기조가 됐을 때 사실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쟁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매력도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50만 평 규모의 세계 최대 대형 구조물 관련된 이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.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설립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풍력 고정 가격 입찰 제도가 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해당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이제 정책적인 좀 수혜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다 흐름 좋습니다. 그래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주가에 하락했었던 부분이 이제 OCI가 빠졌었던 그런 라인과 좀 유사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. 매수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5일선과의 이격이 좀 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5일선까지 21,500원부터 22,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적으로는 25,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바이든 정권 들어올 때 주가가 상승한 이후로 이 엄청나게 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만 뚫어주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다만 해당 부분이 그만큼 뚫기 어려운 가격 라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기조가 있지만 풍력 사업상 이런 이제 잠금이라든지 이런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장부가로 전이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25,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
18,400원입니다. 해당 가격으로 설정을 한 이유는 이전에 이 라인들을 보시게 됐을 때 해당 라인에서 좀 돌파가 시도가 됐을 때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해당 라인이 이탈이 될 때 단기적으로 크게 좀 하락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가격대였습니다. 그리고 소화가 상승을 할 때는 해당 가격대에서 충분히 물량 소화가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에서 좀 의미 있는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이탈을 했을 때는 조심을 하자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강 M&T를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장까지 기관 5거래를 연속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양매수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. 3%대 23,0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. 목표가 25,500원, 손절라인 18,4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